안녕하세요. 애터미의 김영락입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는 세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삶은 희망이 전혀 없었는데 애터미를 만나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금 애터미를 시작한 지가 10년째 되었는데요.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한다는데 애터미도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첫 번째 성공 시크릿은 내 인생의 희망은 바로 나입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 때문에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애터미를 만난 지 10년째 됐습니다. 애터미 만난 10년째 됐고요. 애터미를 만날 때 저는 꿈도 희망도 없었던 정말 신용불량자로 내 통장에 잔고는 1원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에서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회장님께서 하시는 소리가 애터미는 화장품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미모도 안 따진다. 그리고 지식도 안 따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식도 안 따진다면 나 같은 사람도 애터미를 해서 얼마든지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애터미 회장님의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분의 얘기가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내가 희망을 갖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와 우리나라에도 저런 분이 계시는구나. 저분의 얘기를 듣고 나도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변화를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변화가 계속적으로 시스템에 합류를 하면서 회장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자꾸 제 생각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자꾸 제 생각이 바꿔지더라고요. 아, 저분의 얘기를 듣고 저분이 하라는 대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열심히 시스템 참석하고 열심히 제품 전달하고 그렇게 했더니 3년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제 3년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되고 나서 또 3년이 지난 6년이 되니까 그때는 로얄 클럽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3년이 또 지나니까 이제는 크라운 클럽에 입성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정말 그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한 가지인데요. 그것은 우리 애터미의 사운이기도 합니다.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스폰서와 파트너와 나와 함께 재심 합력을 하다가 보면은 이 일이 정말 잘 되어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공 시크릿은 생각을 경영하라입니다. 우리 그 사운에 생각을 경영한다라고 있죠. 예, 그 생각을 경영한다가 정말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그래.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내가 한다면 그것은 되는 것이다. 예, 그렇게 저도 알아가면서 애터미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아는 지식도 없고 정말 내가 그 누구 남 앞에서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일단 내려놨어요. 나보다 똑똑한 분이 어떤 얘기를 하면 나는 그 얘기를 다 수용하리라.
나는 내가 못났기 때문에 정말 나보다 더 잘난 분이 말을 하면 나는 그 얘기를 내가 들어보고 정말 그것이 맞는다라면 나는 그것을 따르리라. 저는 그렇게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애터미를 만났을 때는 제품이 해모임하고 화장품이 5종 세트였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화장품을 제가 이제 써보니까 내가 바르던 화장품 중에 최고로 좋다 그 느낌을 받았어요. 아, 이 정도의 품질이고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내가 누구한테든지 정말 이 제품을 전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소비자들을 만나면서 발라주고 그렇게 이제 제품을 전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어떤 분은 애터미가 뭐야? 이름도 없는 화장품이잖아. 나는 이름 없는 화장품 안 써. 그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 내가 써보니까 어머 너무 좋으네요. 냄새도 너무 좋고요. 그러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네,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만났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이신가요? 돈이 없을 때도 힘들지만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인간관계이기도 합니다. 정말 애터미 사업을 10년을 하면서 스폰서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스폰서님께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힘들 때 남을 탓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스폰서님과 다른 분들하고 같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일을 풀어나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정말 그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놓고 소통을 하는 그런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성공 시크릿은 대가 지불에 두려워하지 말고 스폰서와 함께 소통하라입니다. 결단. 결단과 결의, 결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는 대가 지불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반드시 나는 어떤 대가 지불인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대가 지불이냐면 하루 24시간 모두가 대가 지불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일단은 내가 잘 먹고 잘 자야지 건강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파트너도 초대를 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애터미를 만났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대가 지불을 그때부터 하시는 거예요. 스케줄을 잡을 때 애터미 안에 있는 스케줄을 먼저 잡으세요. 애터미 안에 있는 스케줄을 먼저 잡으시고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스케줄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잡으셔가지고 일을 해야지 성공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내 개인의 스케줄을 다 잡아놓고 남는 시간에 애터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하루에 내가 출근을 하면 8시간 정도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애터미 안에서 8시간 정도는 내가 할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전화를 하든지 제품 전달을 하든지 그런 모든 일이 하루에 8시간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되겠다. 대가 지불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너무 견딜 수 없다. 나는 이거를 누구한테 말하고 싶다. 그럼 누구한테 말을 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스폰서님하고 하세요. 직대 스폰서님하고 소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뭐가 따르는지 아세요?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고통이 따라요. 고통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소통하세요. 그 소통하는 데 있어서 나는 스폰서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나는 파트너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그런 거 따져야 되나요? 절대 그거 따지면 안 돼요. 우리 뭐 하러 왔어요? 애터미에? 돈 벌러 왔잖아요. 돈 벌러 왔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끌어안고 마음에 안 들면 내쳐버리고 그래서 될까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워할 대상이 없어요. 무조건 여러분들 끌어안으세요. 끌어안으셔가지고 나는 쓸개 빠진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정말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상대가 되실 겁니다. 이 애터미가 무엇일까? 애터미가 어떤 곳일까? 여러분들 더 이상 회사를 알아볼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세요. 예, 그냥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도 오토 판매사가 되시고 오토 판매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수당이 떨어지질 않아요.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정말 수억대 연봉자가 여러분들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성공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초등학교만 나온 아줌마인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이 자리가 정말 감동이고 감격스럽습니다. 올해는 제가 애터미를 시작한 지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난 10년 동안 생각을 경영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소신껏 앞만 보고 달려간다면 저보다도 더 행복한 하루하루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